오늘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모세,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다시는 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리더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바로 그런 리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모세의 첫 부르심을 함께 보시겠지만 모세 역시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던 그 시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왜 갔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내용을 리뷰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말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천하 만국에 흉년이 들고요. 곡식이 있는 곳은 현명한 총리가 있는 애굽, 현명한 총리 요셉이 있었던 애굽뿐이었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그 집안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주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겠어요? 예, 70명이에요. 7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냐면 400년이 흘러갑니다.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아직 민족이 되진 않았고요. 야곱의 그 집안 70명은 그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게 되면서 몇 명으로 불어나냐면은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굉장히 많아지죠. 너무나 많아지니까 애굽의 그 바로 애굽의 그 황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원래는 밑에서 있었던 아주 소수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아져 있는 거예요. 압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압제를 하다 아무리 압제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아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모세를 살리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바구니에 넣어서 띄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가 그 어린 모세를 건져내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로부터 또 40년이 흘러갑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한번 자기 동족을 구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명을 구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동족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방랑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을 때 그때는 모세의 인생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학식에 있어서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이나 능력이나 심지어는 체력마저도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절에 가장 인생의 전성기 때 그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40이었을 때 최고의 전성기 때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때 그는 그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고자 했으나 한 명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살인자가 되어 방랑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최고였을 때 그때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인생의 능력이 최고였을 때 그가 이루었던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파멸시키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가 쓰임 받는가? 그의 능력이 최고였던 나이 40세 때가 아니라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80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스토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모세의 인생은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까지 살았습니다. 나이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던 인생, 아무것도 잃은 것은 없었습니다. 40부터 80까지의 40년이 있습니다. 그 40년은 광야에서 잊혀진 방랑자, 그냥 양치기로서 살았던 40년입니다. 도망자로서 살았던 그 40년. 그 40년은요, 성경을 보시면 거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인생은 날아가 버렸어요. 마치 거품처럼. 인생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나이가 40이었을 때 너무나 굉장했던 날이 있었는데 이제 80이에요. 그 사이 시절을 성경이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80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요. 80부터 120세까지의 그 40년이 있어요. 여러분, 이 40년이 바로 모세오경 전체가 묘사하고 있는 40년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120년을 살았는데 80까지의 생애는요, 단 출애굽기 1장, 2장, 단 두 장에 걸쳐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80부터 120세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모든 것이 다 모세의 저작이고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루었던 일들이 그 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120까지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전성기입니까? 1세부터 80세까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80이 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의미 있었던 시기는 바로 그때였어요. 80부터 120세까지.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은 80부터.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은 80부터다. 예. 네. 할렐루야. 언제나 소망을 얻어요. 아, 그렇구나. 아직 멀었구나. 멀었어요, 멀었어요. 여러분. 여기 80 안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80될 날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세요. 80이 돼서 뭐 하겠는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몇 번을 좀 언급한 적도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 노년의 시기가 얼마나 놀라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세의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 절대로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 죽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간다. 할렐루야.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늙어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느보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걸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그는 등산을 했다고요. 죽는 그날도 등산했어요. 느보산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뒷산 아니라고요, 거기는.
진짜 등산해야 되는데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간 거예요.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 죽는 인생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가장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는 장면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일어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광야를 지나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발견해요.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떨기나무가 불 붙는 일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도 가을에 너무 건조할 때 자연 발화라는 것이 일어나죠. 산불이 그렇게도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광야는 매우 뜨거운 곳이고요. 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라고 해봤자 이게 나무가 무슨 아름드리 아주 큰 나무가 아니에요. 거의 뭐 지푸라기 수준의 뭐 그런 수준의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거라고요. 마치 가시덤불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불이 붙는 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뭐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 불 붙는 것을 보고서 그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불 붙었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불이 붙었어요. 그건 안 이상했어요. 근데 뭐가 이상했냐면은 안 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떨기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치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어서 불이 붙어도 금방 꺼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장작이나 되면 불이 오래 타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불은 금방 꺼져야 하는 불이에요. 그런데 가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했죠. 내가 돌이켜가서 이 이상한 광경을 한번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모세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이미지예요. 모세에게 처음 보여주신 이미지, 무슨 이미지죠?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 이미지.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본 이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 신기하라고? 모세야, 신기하지? 재밌지? 뭐 그렇게 해주려고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뭐 재밌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놀래켜주나요? 모세야! 놀랐지.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건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그 시점, 이제 모세는 정말 민족 전체를 이끌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단 한 장면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의 평생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평생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이미지였다고요. 자, 이 이미지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모세의 평생에 잊지 않을 이미지, 그 마음속에 각인된 이미지. 여러분, 그 이미지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은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떨기나무,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자라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처럼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이 나무는 언제나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요. 이 나무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를 가구를 만들 수도 없다고요. 떨기나무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만들 수 없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는 나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이 나무가 언제 크고 놀라운 광경이 되는가 하는 걸, 이 나무 자체로는 대단한 광경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이 나무가 대단한 광경으로 바뀌는가? 불이 임했을 때. 어떤 불이죠, 이 불이? 여러분, 이 불은 떨기나무에 임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은 아닌 거예요. 이 불은 무슨 불인가?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탈 수 있는 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태우는 불이 있습니다. 내 청춘을 태우고 내 젊음을 태우고 내 인생을 태우는 불이 있어요. 나 자신을 불사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자기를 막 불살리면서 일을 합니다. 자기를 불태우는 걸. 나를 불태우는 불. 또 한 가지의 불이 있어요. 또 한 가지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불이 있어야 할까요? 자신을 태우는 불. 멋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멋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불태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태우면 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영어로 하면 burn out. 그래서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태우면 그 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를 태우면 그 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말, 정말 모든 걸 불사르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번아웃 되었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태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이 불타오르는 것은 떨기나무를 태워서 나는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뭐하고 또 비슷한 거냐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양초 있지 않습니까? 양초? 양초에 그 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죠. 여러분, 그 불은 오래갑니다. 여러분, 심지가 타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심지가 타는 것일까요? 심지가 물론 타는 것이죠. 그러나 심지만 태우고 싶으시면은 그 심지를 쭉 당기셔가지고
그 심지에만 한번 불을 붙여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에 불을 붙이지만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파라핀이 녹아서 기화가 되고 거기에 불이 붙은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홀로 있으면 양초 안에 들어있는 그 심지처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심지가 파라핀 속으로 들어가서 그 파라핀이 녹아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그 불이 오래 가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파라핀이 타는 것이듯 오늘 나를 통해서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이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미지예요. 모세야, 넌 평생 이렇게 섬기도록 하여라. 너 홀로 있으면 떨기나무 같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으면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을 불태우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인생은 120세 죽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바로 죽는 그날 산 꼭대기까지 등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과 그리고 8절을 이어서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언제 증인 된다고요? 함께 외쳐보기,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떻게 임합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불은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떨기나무 같은 나의 보잘것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누구니? What's your name?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불특정 다수 가운데 그냥 우연히 한 사람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바로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는 분이세요.
모세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언제나 불러주셨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저를 찾아오셔서 승수야, 승수야,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도매급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고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이 저녁에 다른 약속이 없어서 서빙고 본당에 온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네, 우린 주님의 신부니까요. 빼빼로데이의 화요성령 집회 오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년에도 꼭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도매급으로 그냥 무더기로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야? 누구야? 너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어쩌면 이렇게 불만을 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아시는군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제 나이는 80이에요. 제가 40이었을 때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30이었을 때 오시지. 왜 80일 때 오셨나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어요. 내 인생엔 더 이상 능력이 없고, 내 인생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제 인생의 젊은 날에 저를 좀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이제 늙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20대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30대에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40대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80대. 여러분,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20대면 20대가 클라이막스고요. 그때가 30대라면 30대가 클라이막스예요. 그때가 80대라면 80대가 클라이막스고, 그때가 100세 때라면 100세 때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몇 살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육체의 상태가 어떠하며 내 인생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바로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늦은 때는 없어요. 혹시 자기의 인생은 늦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밤에 소망을 품으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진짜예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정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벌떡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시는가? 언제가 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인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에 시작하는가?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아주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힘이 다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내 능력이 다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혹시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을 보면서 괜찮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나오셨나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내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아. 오늘 화요 성령 집회 가서 무슨 일이 있으려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다른 때가 아닌 걸. 여러분 내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의 끝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능력의 끝에 부딪혔을 때 있죠. 거기서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뭐냐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여정을 경주로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몇 번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아요.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정말 숨이 정말 목에 막 차고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 기권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권만 하지 마시라고요. 기권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발짝 가겠다. 그래 남들은 42.195km 2시간 만에 가지만 난 하루에 한 발짝씩 간다. 이렇게. 뭐 1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경기를 포기하지만 마세요. 하루에 한 발짝씩만 가시라고요. 눕지만 마세요. 눕더라도 경기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누가 와서 당신 경기 포기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경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금메달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에도 우리가 말씀해서 나누잖아요. 그 마라톤은 나 혼자 뛰는 마라톤이거든요. 출전 선수가 나밖에 없어요. 결승점만 통과하면 금메달이에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을 벗을까요? 우리 보통 한국식 그 집의 구조를 보시면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우리가 신을 벗는 경우는 단 한 경우예요. 예. 그 깨끗한 곳에 갈 때입니다. 물론 서양식의 경우는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신을 벗지는 않죠. 언제 신을 벗죠? 침대에 올라갈 때 맞죠? 개념적으로 좀 틀려요. 서양에서는 바닥은 더럽고 침대 위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곳에 갈 때는 신을 벗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서 있는 그곳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기가 왜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 한복판이잖아요. 떨기나무 아래. 거기 특별히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흙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왜 깨끗하고 거룩한 곳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거룩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된 곳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인생이 언제 거룩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조건을 갖출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뭐 목욕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언제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나의 인생도 거룩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건과 배경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인생으로 바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광야가 비전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던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 인생을 향해서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까요?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서의 약속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약속.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들을 너가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때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현실이 돼요. 언제? 모세의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고 400년이 흘러간 후에야 200만 명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언제 민족 된다고요? 모세 때가 돼야 민족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뿐이라니까요. 그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민족의 꿈을 주셨고요.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민족이 되었는지 알겠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바로 내가 신실하게 이루었기 때문이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 너의 조상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억해 보아라.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현실대로 되지 않고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멘!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있는 확신이에요. 모세야, 아브라함을 네가 알고 있니? 이삭을 네가 알고 있니? 야곱을 네가 알고 있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네가 알고 있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너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도 처음 부름받을 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단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보다 모세의 때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 다음엔 누가 왔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대단해 보였니?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기드온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설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보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이러한 영적 확신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7절과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곳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듣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아멘.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너희에게로 내려오는 것이다. 주님은 듣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 탈출 작전이 아니라고요. 애굽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비전의 땅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에게
회복이란 물고기 잡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고기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고기를 또 주시고 한 단계 더 갑니다.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80이 되었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 가능성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세의 인생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하고 달라요. 만약 우리라면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힘드셨죠. 뭐 기껏해야 등을 한번 두드려 드릴까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인간의 위로는 언제나 그 정도예요. 아, 힘들었지, 외로웠지, 뭐 그 정도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로웠는지 그걸 알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인생의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잊혀져버린 인생, 이제는 끝나버린 인생, 소망 없는 그 모세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단순히 그냥 위로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무슨 비전?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과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의 비전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었다고요. 모세는 전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꿈도 아무 소망도 없었던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그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했다면 모세는 이러한 계획을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못 세웁니다. 모세의 인생은 도망자 인생, 방랑자 인생, 다 잊혀져 버린 인생. 여러분, 그의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없어요. 뭐 계획 세운다면 어디서 양을 치면 더 좋을까? 이 정도겠죠? 여러분, 모세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향한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언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인생의 비전을 먼저 말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러한 계획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계획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계획해보아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아픔 캄캄합니다.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가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비전은 모세 자신을 위한 비전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비전이었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비전.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로부터 솟아나는 비전은요, 언제나 이런 비전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뭐 이런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비전, 그 비전을 내가 붙잡기 시작할 때, 이게 내 비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나를 위한 비전이냐, 사람들을 위한 비전이냐, 나의 이익을 위한 비전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비전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전, 사람을 살리는 꿈,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구하는 비전을 세울 수 있나요? 모세는 그런 비전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세워지는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 결코 손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크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제가 누구길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길래? 개혁판에서는 내가 누구간데? 개혁개정판에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을 보세요. 자신을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막대한 임무를 맡겨주셨군요. 제가 누구이길래 이 임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물음과 하나님의 대답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기도 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내가 누구이길래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구이길래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모세야, 너 괜찮아. 너 능력 있어. 너 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넌 할 수 없단다. 그러나 난 할 수 있단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역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난 안 돼요. 포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까닭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옆사람도 알고 모두 알아요. 그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내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내가 힘이 있냐 없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난 부족한데.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멘. 내가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내가 약하다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진짜 문제는 나 홀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Who am I? 난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죠? 난 누구입니까? 나 홀로 있으면 방랑자 모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모세. 그가 가는 길에 홍해는 갈라지고 그가 가는 길에 만나가 떨어지고 그가 가는 길에 반석에서 샘이 솟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인가요? 내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인생을 대할 때 언제나 내게 묻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누구길래 이런 꿈을 꿀 수 있단 말인가? 난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란다. 용기를 낼 지어다. 소망을 품을 지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혼자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함께함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방랑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방랑자였던 모세가 세계 최강대국인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내가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나의 꿈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나의 시선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나를 향한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주저앉았던 인생이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비전. 내 인생이 떨기나무입니다.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거룩한 불이 임하면 놀라운 비전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불을 너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절하게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담상으로 기도합시다. 앞으로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복도로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오직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담상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